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컨트롤샷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컨트롤샷, 사실 골프에서 저는 가장 쉬운 샷은 풀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풀샷이 첫 번째 옵션이고 어떻게 보면 컨트롤샷은 두 번째 옵션이 될 수가 있어요. 풀샷은 딱 정해져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샷을 연습을 하다 보면 아, 내 거리가 딱 얼마만큼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컨트롤샷은 말 그대로 이 풀샷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절제된 그런 샷이다 보니까 정확한 거리 컨트롤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지키는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량이 많이 필요한 샷 중에 하나죠. 사실 오늘 레슨은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분들보다는 중급자 혹은 좀 중상급자분들이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컨트롤 샷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윙을 몇 번 한번 해볼게요. 보통 컨트롤 샷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컨트롤 샷, 펀치 샷, 그리고 네. 넉다운 샷. 조금 다 비슷한 느낌의 샷이죠. 그런데 네. 다 다릅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샷은 그냥 눌러치는 샷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른 샷의 유형을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풀샷을 한번 쳐볼게요. 풀샷을 치면 전체적으로 스윙을 크게 하면서 회전을 해주겠죠. 풀샷. 네. 네, 풀샷이고요. 그리고 좀 이번에는 다른 느낌의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확실히 다르네요. 네, 차이가 네. 나죠.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약간 펀치샷을 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비슷합니다. 약간 네. 계열은 같은 계열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샷은 오, 부드러운데요? 네, 지금은 뭐가 달랐죠? 속도? 네, 속도. 스윙 스피드가 네, 속도가 달랐습니다. 보았어요. 네. 네. 컨트롤 샷이라고 하면 풀 샷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된 스윙이라고 그랬죠. 사실 컨트롤 샷이 많이 필요한 때는 아무래도 방향성, 직진성이 우선시 될 때 또 이렇게 많이들 하고요.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클럽과 클럽 사이의 거리가 중간에 끼었을 때 또 긴 클럽으로 좀 절제된 스윙을 해서 그 중간 사이즈의 거리를 맞출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에 아, 오늘은 경기가 잘 풀린다 하는 날은 딱 티샷을 하고 나면 세컨샷 지점에 가서 거리를 계산하면 딱 풀샷 거리가 남을 때 네. 그날은 잘 풀리는 날입니다. 맞아요. 135, 9번 풀샷, 오케이. 그런데 어떤 날은 갔는데 애매하게 한 139. 8번 아이언은 한 145 정도 보고 치는데 애매하게 꼈을 때 그럴 때 결국은 아, 그럼 오늘은 잘 안 풀리는 날이구나 하고 포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안 되죠. 네. 그럼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상황 때 필요한 게 이 컨트롤 샷입니다. 이 8번 아이언 같이 한 클럽을 더 길게 잡고 어느 정도 좀 재단된 느낌? 조금 줄여서 좀 절제된 그런 스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두 가지의 컨트롤 샷은 첫 번째 사이즈로 조절하는 컨트롤 샷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속도로 조절하는 컨트롤 샷.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샷은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무조건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상황에서는 속도, 이런 상황에선 사이즈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복잡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고를 하시고 조금 더 연습량을 늘리시면서 실력이 좋아지면은 그때는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프로 선수들도 무조건 이 방식을 거의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말 그대로 스윙의 크기가 풀스윙보다 줄어듭니다. 보통 컨트롤 샷 하면 다들 4분의 3 스윙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윙 사이즈가 좀 줄어들어야 돼요. 보통 풀스윙이 정상적인 풀스윙이 내가 회전을 해서 다운스윙의 시작이 시계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다운스윙 시작이 3시에서 시작해서 만약에 9시까지 몸이 이렇게 돈다면은
컨트롤 샷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회전량이 2시, 10시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크가 너무 스트롱하면 그만큼 공이 휠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집니다. 네. 결국 강한 원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풀스윙보다는 완만한 원을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더 직진성이 좋고 내가 원하는 곳에 공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사이즈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덜 나가겠죠. 네. 네, 거리가 덜 나갑니다. 그래서 4분의 3 스윙이나 이런 스윙을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넉넉한 클럽을 잡고 사이즈를 줄여주는 거죠. 움직임이 적으면 그만큼 미스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방향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샷은 어떻게 치느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방법, 방금 제가 사이드는 좀 줄여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 위치는 평소보다 약간 뒤에. 너무 뒤에는 아닙니다. 한 만약에 제가 셋업을 했었을 때 한 이 정도, 평소 스윙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공 위치를 저는 많이 뒤에다 놓지는 않아요. 정말 네. 많이 놔봐야 한 반 개에서 한 개.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눌러 쳐야 돼. 네. 물론 회전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채가 떨어지는 각도가 가파라집니다. 그래서 공을 타격을 할 때 공을 눌러 치는 느낌이 나고 디봇이 더 많이 파이겠죠. 그런 거를 알고 있어서 너무 오른발에 놓고 눌러 치다 보면은 탄도가 확보가 안 되면 결국 내가 원하는 곳에 공을 보낼 수가 없고 거리가 맞지 않겠죠. 그러면 의도한 샷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샷이 가운데서 뭐 7번 아이언 기준으로 공 하나 왼발이다라고 하면 컨트롤 샷을 한다면은 공 하나 정도 뒤에 그러고 내려가면서 눌러치는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펀치 샷을 치거나 이런 눌러치는 샷을 칠 때 스탠스를 살짝 열어놓고 치는 편입니다. 네, 가까이 그냥 직선 일직선으로 놓고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타이트한 스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파른 스윙을 하다 보면 너무 공이 찍히거나 아웃인 궤도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왼쪽 사이드가 빨리 빠져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왼발을 오픈을 쓸 때가 있어요. 오픈을 쓰는 거는 또 언제 이런 동작이 필요하냐? 오르막 경사. 오르막 경사에서도 좀 왼발을 편을 뒤로 빼놓고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역시 회전량이 충분히 가면 그만큼 제가 하체가 리드를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타이밍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짧은 백스윙을 하면 그만큼 빠져나갈 수 있는 여유가 없죠. 줄어듭니다. 네. 시간적 여유도 줄고 공간적 여유가 줄기 때문에 올라가서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살짝 빼놓습니다. 그래야 하체가 비켜줄 수가 있죠. 이런 눌러치는 샷을 할 때 가장 안 좋은 샷은 역시 왼쪽으로 당겨지는 샷이에요. 너무 팔로 치고 스윙 자체가 평소보다 가파라지니까 왼쪽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치면 막혀서 클럽 페이스가 닫히죠. 하체가 열려야 클럽 페이스도 제대로 들어가는데 하체가 안 열리면 팔만 움직이면서 페이스가 아주 닫혀서 왼쪽으로 가게 돼요. 특히 닫혀 맞는 샷은 미스가 났을 때 열려 맞는 샷보다 훨씬 더 타격이 큽니다. 그 이유는 닫혀 맞으면 아무래도 거리가 많이 나가요. 그린을 넘어가면 대부분 공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으로 갔거나 닫혀 맞는 샷은 무조건 페널티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또 그린을 넘어가도 되돌아오는 샷이 어렵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미스가 났다, 열려 맞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덜 나갑니다. 그쵸, 무조건 짧죠. 덜 나가요. 네. 그러면 다음 샷은 키컷 해봐야 그린 앞에서 어프로치. 거기서 세 번째 샷을 치면 파세이브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중계를 잘 보시면 프로들의 리액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특히 컨트롤 샷을 친다고 했었을 때 치고 나서 바로 고개를 돌리면 100% 어퍼친 겁니다. 왼쪽으로. 네. 그냥 보기도 싫은 거죠. 네. 너무나 결과가 안 좋고 뻔히 알기 때문에 보지도 않습니다. 치자마자 아 이거 내가 막혔구나라고 생각하면 네. 바로 고개를 돌려버려요. 맞아요. 반면에 오른쪽으로 밀리는 샷이 나오면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샷에서 실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엎어치는 샷인데 컨트롤 샷을 할 때는 그 샷을 막기 위해서 왼발을 살짝 빼놓고 칩니다. 또 다운으로 눌러치기에 좋게끔 하려고 의도적으로 스탠스를 좁게 쓸 때도 있어요. 이 방식은 다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지만 사람마다 좀 편한 동작이 있죠. 그래서 뭐 조금 오른발 쪽에 공을 옮겨놓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 상태에서 막히지 않게끔 왼발을 빼놓고도 칠 때도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스를 의도적으로 좀 좁혀놓고 치면 아무래도 채가 들어가는 각도가 가파르니까 훨씬 더 하향 타격을 하면서 정확한 샷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몇 개 다시 쳐볼게요. 그리고 이 사이즈를 줄여서 치는 컨트롤 샷은 팽팽해야 됩니다. 절대 느슨하게 치시면 안 돼요. 사이즈가 줄었다고 해서 속도도 같이 주는 게 아니라 이때는 어차피 장전이 덜 되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하게 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정쩡하게 치면 왼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줄여주되 스윙은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체가 먼저 빠져나갈 수 있게끔 왼발을 조금 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아예 왼발에 좀 체중을 더 싣고 그러고 스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너무 왼발에 체중을 많이 실어버리면 탄도가 낮아져서 낮아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떨어져서 런이 많겠죠. 그래서 이 컨트롤 샷과 펀치 샷은 넉다운 샷은 비슷한 계열이긴 하지만 탄도의 차이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같은 샷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속도를 조절해서입니다. 속도를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해서 치는 이 컨트롤 샷은 짧은 클럽에서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이즈는 팽팽하게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긴 클럽, 아이언에서도 더 거리가 많이 나가는 클럽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를 조절해서 하는 컨트롤 샷은 웨지 계열에서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웨지 계열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불필요한 스핀을 원치 않아서죠. 또 웨지 샷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스윙을 하면 공이 스핀이 많아서 공이 솟구치고 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샌드웨지를 90m를 치고 개베지를 100m를 쳐요. 그러면 92m가 남았다고 하면 무조건 개베지 가지고 부드럽게 치는 게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샌드웨지 가지고 2m 더 보내려고 더 세게 치죠. 그러면 역으로 한 5m, 7m 덜 나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한 클럽을 더 길게 잡고 전체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팔 속도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풀스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율로 따진다면 글쎄요. 하체가 7, 뭐 팔이 3? 좀 하체 위주, 몸통 위주의 스윙을 한다면 이 속도로 조절하는 컨트롤 샷 같은 경우에는 팔이 한 5, 몸이 한 5. 약간 이런 느낌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긴 클럽에서도 이 방법이 통할 수 있지만 긴 클럽은 아무래도 강하게 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 세게 치면 실수가 나, 아 부드럽게 치는 게 좋아라고 알고 계시지만 만약에 특히 대회를 뛰어온 선수들은 긴장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4번 아이언, 5번 아이언 둘 중에 뭘 칠까? 4번 가지고 부드럽게 칠까? 5번 가지고 세게 칠까? 긴장된 순간에서 무조건 5번 가지고 강하게 치는 게 훨씬 더 똑바로 갑니다. 초보분들은 아무래도 긴 클럽은 너무 강하게 치려다 보면 실수가 나겠죠. 당연히 긴 클럽은 아 어려워, 멀리 보내야 되라고 하니까 올라가면서 강하게 치려다 보면 아까 앞서 레슨의 유가영 프로가 얘기했처럼 다가가는 스윙이 나오면은 뭐 쉔크도 날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선수들, 상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 그러면은 짧은 채 가지고 더 강하게 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짧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 샷이 훨씬 더 리커버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긴 클럽 가지고
어설프게 컨트롤 했다가는 미스샷이 훨씬 크고요. 또 이 클럽 페이스가 서 있는 클럽일수록 더 휘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하게 치시고요. 9번, 8번 그 정도까지는 부드럽게 친다는 느낌으로 컨트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혹은 짧은 클럽에 있었을 때는 속도를 조절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속도를 조절하는 거는 뭐 특별한 테크닉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공 위치는 약간 중앙 쪽에 놓는 게 좋습니다. 평소보다. 그 이유는 팽팽함이 덜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풀려 맞아서 두껍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뒤에다 놓고 속도 조절하고 휘둘어준다는 느낌. 네. 웨지샷에서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꼭 웨지샷을 칠 때는 거리를 딱 맞춰 치지 마시고 하나 긴 클럽으로 부드럽게 치면은 정말 아주 예쁘게 날아가서 툭툭 그렇게 공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사실 웨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골퍼분들이 중계나 프로 선수들 치는 걸 보면 와 백스핀 쫙 끌리면 네.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프로 선수들은 백스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끌릴까 봐 걱정을 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하나, 둘, 스탑. 그러기 위해서는 넉넉한 클럽으로 속도 조절해서 적당한 속도로 공을 지나가야 탁탁 두 번에 쓰는 거죠. 너무 강하게 치면은 불필요하게 스핀을 많이 백스핀이 걸리기 때문에 정확한 샷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선수도 백스핀의 양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아 이게 백스핀이 걸리겠구나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서 탁탁 스핀을 덜 걸리게 해야지. 아 내가 이번에는 탁 쳐서 백스핀 2m, 그 다음은 백스핀 4m. 타이거 우즈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스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강한 스윙보다는 부드러운 천천히 하는 스윙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부드러운 스윙을 할 때는 최대한 서두르면 안 돼요. 끝까지 좀 더 지탱해주는 느낌에서 부드러운 스윙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내 풀스윙 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풀스윙 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전력을 해서 쳤을 때 거리와 그리고 사이즈를 줄였을 때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클럽과 클럽 사이 그 가운데 거리를 정확하게 칠 수 있게끔 많은 연습을 하면서 내 거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쳐야 되느냐? 결국은 정확한 상황, 맞는 상황에서 이런 샷을 치려면은 코스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피니치하고도 연관성이 많습니다. 네. 앞핀일 경우에는 너무 부드럽게 친다기보다는 좀 맞춰 치는 게 딱 맞춰 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뒤핀일 경우에는 긴 클럽을 가지고 부드럽게 치기보다는 또 그 상황에서도 중간에 떨어져 굴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아예 강하게 쳐서 핀까지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컨트롤 샷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꾸 해버릇해야 되고요. 또 코스에서도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다 보면은 아, 꼭 오늘 내가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어도 최대한 근접한 스코어를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제가 말씀 오늘 내용 중에서 팔과 몸의 그 비율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일체감인데 같이 다니는 거는 뭐 대부분 골프 스윙에서 그 일체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또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가동 범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팔과 몸이 최대한 같이 갈 수 있는 구간이 어디까지인가 확인을 하시고 체가 너무 위로 많이 나가서 출렁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돌았을 때 스탑, 같이 돌았을 때 스탑. 그래서 팔과 몸이 가동 범위를 같이 다니게끔 일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 팔과 몸의 일체감입니다.